이제 이 정도 서론을 했고요. 그래서 특정한 물리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힛 컨덕션 이퀘이션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니트레이션. 페니트레이션이 어딘가를 침투한다, 뚫고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매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매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물리 시스템이에요. 이쪽 방향을 내가 이제 Z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Z가 이제 0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요 지점에서 이쪽 바운더리에서 내가 그 경계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Z가 0 T 모든 순간에 이제 이 점에서 세타 제로 더하기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를 이 이제 여기가 이제 방 안인데요. 여기가 방 안인데 이 좌측에서 온도를 섭씨 20도 플러스 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서 온도를 오르락 내리락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랬을 때 이 내부에서 x, y, z, t 온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x, y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이제 x, y 의존성은 없을 거고 그냥 이제 온도는 z만의 함수일 건데. 그때 이제 온도가 이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냐면은, 자, 얘는 자, 이걸 푸는 거죠. 이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리물리 때 생각을 하시면 편미분 방정식을 풀려면은 이제 뭐 변수 분리하고 뭐 이런 복잡한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뭐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자, 이 문제의 답은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세타 z t는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제로에다가 여기에 a exponential i kz minus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의 이제 리얼 파트, 이것의 실수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선 이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이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로 딱 주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의존성은 항상 익스포넨셜 i 오메가 제로 t 그것 말고 다른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모드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든 오메가 중에서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솔루션만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왜 그럼 그냥 풀지 왜 컴플렉스 넘버를 만들어 놨냐, 이렇게 하는 것이 삼각함수 다루는 것보다 지수함수 다루는 것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답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저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k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k를 구해 봅시다. 쟤를 요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리얼 파트만 내가 이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은
리얼 파트 계속 쓰기 싫어서. 그럼 이제 쟤를 미분하면,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a 익스포네셜 i kz 빼기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z로 미분하면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제곱 t 익스포네셜 i kz 빼기 오메가 제로 t. 자, 그럼 이제 익스포네셜 파트는 지우고 a도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따라서 이제 그 요거 날 k 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d 분의 오메가 제로 i가 되네요. 따라서 그럼 이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메가 제로 d에 누구를 제곱하면 i가 되느냐? 이제 k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여러분 이거 제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1 더하기 2i 빼기 1 나누기 2니까 i가 되죠. 자, 그럼 이제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중에서 이 부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플러스만 말이 돼요. 답이 되는 것은 오메가 제로 나누기 d 2분의 1 더하기 i만 답이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i 곱하기 kz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의 리얼 파트는 공간에 대해서 진동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익스포네셜 댐핑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z죠. 그러니까는 진동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댐핑이 되는 솔루션이 되는데 내가 마이너스를 택하면 어떻게 돼요? 진동이 지수적으로 증폭하는 거죠. 그런 솔루션은 물리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이제 답이 되고 따라서 이제 세타 ZT는 세타 제로 리얼 파트의 A 익스포네셜 I 자 Z K 대신에 저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K 대신에 루트 D 오메가 제로 이제 이 속으로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Z 더하기 I Z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세타 제로에 A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루트 오메가 제로 2dz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2dz가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여기도 요 a 다시라고 써야 되고 a 원래 a도 구해야 되는 건데 a도 구해야 되는데 요 z가 0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a잖아요. 그래서 a 프라임이 자동으로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안 쓰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솔루션 한번 그래프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가 이제 이 z 얘가 z축이고요. 여기 근데 세타 z t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z의 함수로 보면 여기 이제 댐핑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여기 빼기 세타 제로를 중심으로 이제 진폭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진폭이 감소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죠. 이제 이 바운더리에서 내가 온도를 막 이렇게 흘리면 그게 이제 이렇게 이 속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바운더리에서 요만큼의 진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진폭이 점점 줄어서 한참 지난 후에는 흔들어 주는 게 아무 효과를 주질 않겠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바운더리에서 흔들어 주는 게 얼마만 어느 영역까지 어느 위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 줄때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진폭이 원래 진폭이 지금 A였잖아요. 여기 진폭이 원래가 A였는데 진폭이 오일러 넘버분의 1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그 진동이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0이 아니게 그러니까 댐핑이 얼마나 빨리 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그 기준으로 진폭이 그 오일러 넘버분의 1이 되는 이제 그걸 삼아요. 그럼 이제 그 Z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되니까 그걸 델타라고 표시하면 루트 2D 오메가 제로가 되겠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Z가 있는데 대략 요 영역 이 영역 이요 영역의 그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델타인데 델타는 이제 요 영역 안에서는 바운더리에서 진동 흔들어 주는 것이 저기까지는 영향을 끼친다. 요 바깥에서는 영향이 있긴 있지만 거의 무시할 정도로 지수함수적으로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거의 영향이 없다. 이런 걸알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치 이제 바운더리에서 효과가 안으로 침투하는 수 있는 그 거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penetration depth라고 불러요. 얼마나 깊이 바운더리의 효과가 침투해 들어가는가. 그러면 이제 오메가가 빠르면 더 빨리 흔들어대는 거고, 빨리 흔들어댈수록 penetration depth가 줄어드네요. 그렇죠? 내가 어떤 퍼터베이션의 효과가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흔들어주는 게더 낫겠죠. 오메가가 너무 빨리 흔들면 페니트레이션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오메가 제로가 0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제로가 0으로 되면 그 흔들지 않고 그냥 그 상수만큼의 퍼터베이션을 주는 거죠. 그럼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무한대. 그 지금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전체 공간이 전부 다 똑같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다 바운더리 효과가 무한대까지 다 펼쳐진다. 효과가 거기까지 닿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페네트레이션 현상이고요. 침투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이 상황이 Develop over Pulse라는 건데 이제 이 제목을 좀 이상하게 전하는데 사실 이제 수리물리트 한번 여러 편미분 방정식 할때 이제 소개했던 건데 이건 뭐냐면은 초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초기 조건인데 역시 이제 1차원 문제를 생각합시다. 이것이 어떤 이거에 델타 펑션으로 집어넣는 거야. 델타 펑션. 즉이 시간의 함수로 이제 x의 함수로 여기에 세타가 있는데 시간 0초에 이 델타 펑션으로 집어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건 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세타가 온도가 될 수도 있고 뭐 밀도가 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간 0초에 초기 조건이니까 이제 시간이 0초에 원점에서 향수가 들어있는 병의 뚜껑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럼 향수분자의 그 밀도가 그 향수병 고기에만, 그 위치에만 있겠죠? 그쵸? 이제 이랬을 때, 이때 이제 향수분자들이 어떻게 확산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보라 이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냐면 디퓨전 방정식을 만족하고요.
디퓨전 방정식을 만족하고. 여러분 수리물리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풀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죠. 자, 얘를 이제 공간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얘를 세타 대신에 뭐 u라고 부를까요? ukt의 exponential ikx dk 그리고 k는 마이너스 먼데에서부터 플러스 먼데까지 그럼 이 u라고 하는 것이 세타를 이제 Fourier 트랜스폼한 것이죠. x를 한번 대칭적으로 Fourier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UKT라고 하는 것은 인버스 Fourier 트랜스포메이션, Fourier 트랜스폼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먼데에서 플러스 먼데까지 세타 XT 익스포넬 마이너스 IKX D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세타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U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U가 만족하는 방정식은 그럼 얘는 이제 여기다가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그냥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u는 미분할 게 없고 마이너스 k 제곱 d만 이제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적분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미분 방정식의 이제 미분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 여러분 이제 수리물리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럼 이제 얘는 시간에 대해서 1차 편미분 방정식이니까 얘는 u k t는 그냥 내가 다 구하는 거죠. 시간이 0일 때 그 초기 함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dk 제곱 t가 되네요. 자, 그럼 uk0는 시간이 0초에서의 Fourier transformation. 자, 얘는 여기 uk 여기다 시간에다 0 대입하면은 루트 2 파이 분의 1에 마이너스 먼데 플러스 먼데까지 세타 제로 델타 펑션. 얘는 이제 루트 2 파이 분의 그냥 세타 제로네요. 그렇죠? 저기다 대입하면은 UK0는 루트 2 파이 분의 세타 제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DK0 T다. 그럼 이제 세타는 세타 XT는 쟤를 이제 이 요식을 이용해서 이제 Fourier transformation 하면 되는 거니까 2파이 분의 세타 제로 마이너스 먼데에서 플러스 먼데까지 익스포넨셜 dk 제로 t 더하기 ikx 얘를 모든 k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가우시안 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제가 그냥 그냥 답을 쓸게요. 답을 쓰면 자 요런 요게 바로 답이 돼요. 답이 돼서 이게 x의 함수로 보면 이제 가우시안 함수죠. 가우시안. 가우시안 함수고 그래서 이 솔루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원점에서 제일 볼록인 함수가 되고 근데 이제 이 가우시안 함수의 이제 벌어진 폭이 폭에 해당돼 이것이 이제 분산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이게 펑퍼짐하고 펑퍼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물리량이 그러면 이제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벌어졌는가, 그걸 해보면 얘는 이제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시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산 현상의 중요한 이제 성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리가 시간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전파되는 것이 이 확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두 배가 멀어지면 향수 분자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네 배가 느려진다. 이제 통계물리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이제 디퓨전 문제를 배웠는데, 디퓨전 현상 역시, 그러니까 랜덤 억도 역시 똑같이 이런 디퓨전 방정식에 의해서 기술이 될수 있고, 그래서 술 취한 랜덤 워커가 두배더 떨어져 있는 그 자기 집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네배 정도 더 걸린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 기억을